제가 오전에는 랜덤으로 야방한다 했잖아요. 신혜진이 아빠 어서오세요. 아니 어제 휴방했으니까 오늘 낮에 잠깐 방송 야방하려고 켰어요. 저 오늘 돈까스 먹방 하려고 왔는데 여기가 유튜버에 나왔는데 이제 밥 먹어요. 유튜브에 나온 곳인데 그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온 돈까스집보다 여기가 더 맛있다고 해서 근데 마침 우리 동네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 동네라서 야방할 겸 나갔어요. 되게 가까운 곳에 있길래 진윤아키 아빠님이 1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빠 진윤아키 아빠님이 4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진윤아키 아빠님이 1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진윤아키 아빠님이 4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조용한 곳이라서 조용히 해야 돼요. 저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가 등심 돈까스에 치즈 카레 소스 추가하는 게 맛있대요. 그래서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조용히 할게요. 여기 되게 작은 매장인데 지금 만석이에요. 4개월 구독 고마워. 방송을 어제는 휴방이었으니까 오늘 일찍 낮에 야방으로 먹방하러 나왔어요. 여기가 유튜버에 나온 곳인데 유튜버 채널에 소개된 곳인데 우리 동네에 있길래 먹으러 와봤어요. 있잖아 지금 앵글은 내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 다시 보기 그만 보고 아니 다시 보기 그만 보고 이불킥 잘 봤다고. 아. 아니 오자마자 이래서 어제 휴방을 제일 잘했어. 어제 휴방 안 했으면 놀림 엄청 받았을걸? 지금보다? 풍 터지면 왜 그래. 근데 눈이 아직도 멋져. 근데 내가 웃긴 게 알려줘. 웃긴 거 알려줄까? 나 어제 그 영상 보면서 나 또 울었다. 아 지금 눈이 이렇게 아직도 부어있는데 어제 나 우는 모습 보고 또 울었어. 아 진짜 갱년기인가봐요. 왜 이렇게 자꾸 울지 요즘? 아 진짜 요즘 갱년기인가봐. 요즘 계속 울어요. 두 자리는 안 울고 자본주의. 잔악계. 아 나 치아에 틴트 묻은 것 같아. 갓진이 자본주의 잔악계가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두 자리는 아니고 세 자리는 오는 게 왜냐면 너무 큰 게 뭔가 되게 크게 느껴지니까 왜 그렇게까지 고맙게 나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크게 많이 마음을 주면은 너무 귀엽다. 나 원래 귀여웠어.
아니 지금 만석이거든요. 내 얘기 아 그 놓고만 놀리고 내 얘기 좀 집중해줘요. 어, 밥 먹는데 미안해. 나 까먹는 거. 나는 밥 안 먹고 있어 아직. 근데 여기가 되게 작은 매장인데 지금 만석이어가지고 일단 조용히 해야 되고 사장님께 허락은 받았는데 조용히 다른 분께 피해 안 가도록 조용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앵그럼 내 얼굴만 보이잖아요. 음식 나올 때까지만 조용히 얘기하기 위해서 앵글 나만 미쳐주고 이따가는 돈까스도 보여줄게 알았죠? 이따가는 돈까스도 보여줄게요. 나보다 돈까스를 더 원하는 건 아니지? 개주원 어서와. 개주원 어서와. 엄마 어서와. 엄마 왔어. 쉬는 시간에 다시 보기 또 봐야겠다. 일하고 있죠. 혹시 내 목소리는 잘 들려요? 내 목소리는 잘 들려요? 다른 분들이 계셔서 소리 소리를 낮춰야 되니까 그럼 다행이죠. 나 너무 배고파요. 밥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오늘의 메뉴는 치즈 카츠와 카레 소프를 추가했어요. 나 이거 그러면 적어놔야겠다. 이 시간부터 먹고 있다. 이 시간부터 술 먹고 있다고요? 잘 먹고 잘 쉬고 있을게요. 꾸미트는 엄마 엄마는 술 안 먹고 아빠만 놔두래요? 아니 어떡하지? 나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미쳤다. 여기 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보조 배터리 가져왔어. 방송 언니야, 내가 해결을 해볼게요. 저 이거 선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멀티 그. 죄송한데 저 충전기에 꽂는 콘센트가 없어. 그 혹시 그거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잘 되나 저거? 응 잘 돼. 지금 오빠 하루 책임 걸리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자 올렸어? 문자 올렸어? 설마 문자 올렸어? 맞춰 하세요. 문자 올렸어 진짜로? 죄송한데 불이되는 거 아 진짜요? 그럼 혹시 이거 충전 가능한가요? C타입? 아 네. 이제 다행이다. 해결했어. 설마 진짜 문자 올렸어?
진짜 올렸어? 알지만 여기 아 진짜 올렸어 계정이? 아, 감사합니다. 네, 불 들어와요, 선생님.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 올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비열하게 올렸다고? 아, 내가 못 봤어. 내가 먼저 30분 했는데. 내가 못 봤어요. 태진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엔소가연님 안녕. 봐야 되는데 내가. 아니 나 못 봤어. 아까 내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단 말이야. 아까 내가 확인했을 때는 못 봤, 없었단 말이야. 태진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나 지금 방송 켰을 때 올린 거 아니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찡찡대시나요? 팬서도 하셨네요, 회장님. 요즘 찡찡이. 요즘 많이 엄청 찡찡대죠, 제가? 생얼도 있네요, 회장님. 나온 거 아니에요. 코타 박사님 질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갱년기인 것 같아요. 눈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내가 그런 것만 보여준 건가? 감사합니다. 옆모습을 왜 보여줘? 옆모습 안 보여줘. 나 옆모습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드신다고요? 그런 것만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만 보여줘가지고. 아, 나 보고 싶은데 방송하고 봐야 되잖아. 방송하는 중에는 못 본단 말이에요. 아유, 나 핸드폰 공기기 하나 가져왔는데 기다려봐. 나 옆모습 마음에 안 들어요. 회사는 지금 한 번만에 추천으로 많이 아냐. 저 지금 그 짤보러 갔다 올게. 어디다 올렸어? 짤 어디다 올렸어요? 헐, 누가 나 즐겨찾기 취소했어. 누가 나 즐겨찾기 취소했냐? 530명이었는데 한 명 줄었네. 아, 미쳤어. 아씨. 아, 이런 걸 올려요. 아니. 나 움짤 참아 보지 못했어. 나 움짤 참아 보다가 내려.
아 문자에 차마 지금 여기서 못 보겠어. 연못 제대로 보여주면 10개 펜값 한다. 펜값 먼저 하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선풍 먼저 하세요. 펜값 먼저 하세요. 아 나 차마 보다가 문자에 내렸다고. 그 진격의 거인보다 더 하잖아 개주가. 아 진격의 거인보다 더 현타오겠다 진짜. 먼저 팬가입하세요. 팬가입하면 보여드릴 테니까. 아 먼저 팬가입부터 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나가 한 거잖아. 아, 내가 한 건데 굳이 그걸 문자로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 아까 문자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었잖아. 이쁜 것만 만들어줘 문자는. 아, 그래도 우는 건 안 만들었네 다행히도. 눈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우는 건 안 만들었네. 이래놓고 또 만드는 거 아니야? 만들지 말라고. 그럼 만들지 마. 만들진 않았는데 만들지 마. 안 만들어도 돼. 감성 충만. 이쁘라고. 이쁘다고. 아, 보다 내렸어 나. 트월킹 치는 봉 올렸어? 올렸어? 트월킹 내 단독샷 보고 거기서 현타 와가지고 내렸어. 밥 먹어야 돼가지고. 밥 못 먹을까봐 현타 와가지고 트월킹 내 단독샷 부분만 잘린 거 보다가 현타 와서 그 밑으로 안 내렸어 주황아. 이따가 집에서 보려고. 하... 엄마 보고 왔어요? 그 보고 왔어요? 나도 다 못 봤는데 아직. 왜 마음에 안 드신 김민주 닮은 레알 옆모습이 이쁘신지? 그러니까 팬가입 하시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팬가입 하시면 이쁜 옆모습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해. 너무해. 글씨가 보여요? 응. 왜? 여긴 공기 좀 하나 더 봐줘. 댓글 채팅 보려고 공기 하나 가져왔거든. 근데 이거 잘 안 먹어. 나 이거 잘 이거 보게 될 걸? 이거 보는 거 너무 낯설어가지고 챙겨오긴 했는데 이쪽에 있는 채팅 보면 되는데 굳이 그 카메라 쪽으로 들이대서 보게 된다? 더 먹어도 증거를 보여줄게. 네. 이제 음식이 나올 때가 돼가지고. 어,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아니 거기 근처 회사 근처에 있어.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어, 오늘 9시에 방송이. 맞다 맞다. 오늘 9시에 방송이에요. 일단은 비주얼 한번 보여줄게요. 되게 정갈하게 잘 나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도를 잘 나오는 구분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 그럼 일
플라스틱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피자 저녁은 돈까스인데 열로 오세요. 1, 2화 여기 돈까스 있나요? 아, 내일은 밥 먹으라고 아빠 좀 덜 받는 거 없어. 고기만큼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반찬 써서 퇴근했어요. 반찬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엄마? 엄마 왜 이렇게 반찬 많이 써? 메뉴판은 이따 보여줄게요. 돈으로 안 준 데서 쓰는 돈이라고. 문자 얘기하지 마.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문자 얘기하지 마. 체할 것 같아.
같으니까 운전 얘기는 나중에. 아니 운전 얘기하지 마. 취한단 말이라. 먹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이렇게 먹어도? 뭐가 또 좀 엄청 많이 늘었어. 카레가 나와. 밥 추가해야 돼. 이쁘다 놀랬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놀란 거야? 배고파. 먹고 있는데도 배고파. 나는 돈까스 집에 밥을 조금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임카이님 밥 추가했어요. 어서오세요. 밥 먹을 땐 밥은 있어야 돼. 물 먹을 때 고기 쌀은 있어야 돼.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꼭 있어야 돼. 네, 무슨 광고였어요? 발목 봤나? 엄마도 모르면 어떡해. 엄마가 제이님이잖아. 자기 주인도 몰라봐. 여기까지 살아야 돼. 함께 하고 싶은가 보지, 아빠랑. 맞아. 엄마가 일바로 왔었다. 카톡 TV 할 때 엄마가 일바로 들어왔어. 내가 그건 확인했지. 엄마가 말 지켰어. 후반부에 들어왔네. 나 정신 없어서 언제 들어온지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사실.
민우가 1등남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1등남 기억한 게 아니라 긴장이 돼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긴장이 돼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저녁에 낙가가 1등으로 왔다. 여기 맛있는데? 내가 군목식당 백종원 나오는 그 돈가스 집은 안 가봤는데 여기도 맛집이야. 미슐랭이 이어 지슐랭으로 딸바보 아빠 딸 사람 아빠 지줄래 응 지줄래 보러 올 거야? 진짜 당연하다고? 안 올 것 같은데. 거짓말. 100대도 온다고? 안 올 걸? 근데 우리 집안 자체가 못 먹어. 우리 엄마도 못 먹고, 우리 아빠도 술을 못 마셔. 그래서 이모도 못 마셔요, 술을. 온 가족이 술을 못 마셔. 진짜 한 잔만 마셔도 막 시뻘개져요. 재호오빠, 벤토리님 어서와. 왜 안 돼요? 감당, 견디면 돼. 왜? 어디가? 어디가요? 아, 또 저녁에 만나. 치즈예요. 치즈가 엄청 두껍지.
술을 다들 얼마나 먹길래? 저 서울에 살아요.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술을? 서울 여자예요. 이래봬도 서울 여자야. 서울 여자 같이 안 보여도 서울 여자예요. 근데 초리 오빠 다 먹었어. 여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 나밖에 없어요. 빨리 먹고 나가야 돼. 그냥 콩나물은 괜찮습니다. 나 소화시키려고 콩나물 시켜주려고. 맛있어요. 아,
돈까스 다시 나오게 해준다고?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철육밥 맛있어요. 여기 유튜버에 나왔는데, 유튜버에서 소개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 백종원 골목식당보다 맛있다 해서 와봤거든요. 여기가 근데 우리 동네에 진짜 가까워가지고 왔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저녁에 방송에서 알려줄게요. 연돈 아닌데? 아, 연돈인가? 몰라. 골목식당에 나오는 돈가스 이름이 뭔지 몰라요. 나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지금 반찬이 없어서 밥은 다 못 먹겠어. 반찬이 남은 게 없어서 밥은 안 먹을게. 아니 근데 생각보다 내가 많이 안 먹어요, 아빠. 꾸준히 먹어서 그렇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네 조각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내가 이따가 9시에 방송에서 알려줄게요.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얼른 나가자. 오케이. 브레이크 댄스 추면서 퇴장한다고? 1000개 주면. 1000개 하면 내가 해줄게. 실도 오빠 맨날 저렇게 얘기해놓고서 맨날 이 품. 월초에만, 월초 실드맨이라서 응, 없어, 응. 혹시 여기 메뉴판 잠깐만 찍어도 될까요, 사장님? 아, 네네. 메뉴는 이렇대요. 근데 실도 오빠가 안 할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실도 오빠가 안 할 거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메뉴 잘 갔지요? 한 개 주면 안 가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어, 나 카드 놓고 왔나? 아, 카드 놓고 온 줄 알았네. 근데, 떨어진다. 진님이 초심 잃었네. 저도 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여기 근처에 사는데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와주세요. 아, 유튜브 채널 보고 왔거든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영수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90점? 근데 네 조각밖에 안 되는데 배불러. 네 조각밖에 안 되는데 배불러요. 맛있어요. 근데 나 돈까스집 별로 가서 항상 돈까스집 가면 좀 실패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 나 돈까스집 가면은 고기도 진짜 너무 얇고 되게 별론데 여기 맛있어. 진이가 풍맛을 본 거지. 아니지. 아, 그게 청계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지 실도 오빠가 진짜 안 추울 거 아니까 그냥 청계라고 하는 거지. 아 진짜 나를 너무 모르네. 왜 이렇게 나를 모르지? 그냥 실도 오빠가 안 할 거 아니까 그냥 질른 거지. 아 내가 그럼 나중에 만개로 질러야겠다. 만개로 질러야겠다. 만개는 솔직히 힘드니까. 그냥 내 기준에서는 청계도 너무 커가지고 안 지를 거 아니까 한 거지. 나 진지충이다. 진짜 건들지 마세요. 날 내 기준에선 청계도 너무 크니까 청계도 하지 안 할 거 아니까 그냥 그렇게 지른 거지. 그럼 나중에는 만개한다? 그럼 나중에는 만개할 거예요. 안 울어. 진짜 운다 그럼. 이제 우는 걸로 협박한다. 한 개도 안 싸, 그래서. 일단은, 집에 갔다가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롯데월드 멘트인데, 이거?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배불러요. 후식은 이따 저녁에. 아, 지금 너무 배불러요. 지금 이 상태로 운동하면 운동 못 해요. 커피숍 안 가? 근데 지금 배터리도 내가 안 챙겨와서. 아니야, 지금 너무 배불러. 이따 만나요. 안녕. 이따 봐, 이따 9시에 방송 킬 거고. 이따 또 킬 수 있으면 또 킬게요. 아, 살쪘다. 돈까스 먹었다고 살쪘네. 실도 오빠 강태. 안녕. 빨리 가라고. 빨리 다른 방으로 가세요. 다른 방에서 힐링하세요. 안녕. 이따 봐.